오늘 주인공은 1800cc 야반떼와 동급이죠. 브랜드는 다릅니다. 쉐보레에서 나온 2012년식 크루즈 1.8 가솔린 주행거리 16만 킬로. 원래는 이 차와 같이 올라가게 될 짝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차가 조기 예약되는 바람에 우리 저기 멀리 사시는 구독자님 한 분께서 예약을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 하부 점검을 마치고 현재 출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차는 엑센트 디젤, 신형 엑센트 디젤 2012년식 모델이었고 이와 연식은 동일하죠. 그 차가 계약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두 대를 한꺼번에 만나보실 수 있었겠지만, 자, 예약이 되는 관계로 오늘 한 대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쉐보레, 뭐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브랜드지요. 이 미국의 캐딜락을 만들었던 GM 계열의 차량입니다. 제가 이 GM 계열의 차량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 대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캐딜락 두 대를 탔었고 그 GM 계열에 있는 쉐보레 카마로 SS 8기통 6200cc 자유늡기, 그 차를 제가 소유한 차량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탔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탔으니까 만족감이 높았으니까 그 정도 기간을 탔었겠죠. 제가 웬만하면 2년 넘게는 잘 안 타는 편인데 그 차만큼은 3년을 넘어 한 3년 반 정도를 이렇게 잘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회사에서 만든 바로 이 차량 크루즈. 원래는 나세티 프리미어에서 GM 대우에서 쉐보레로 한국 GM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크루즈로 바뀌어서 출시가 되었죠. 자, 한번 간단하게 달려보겠습니다. 16만 킬로 주행한 2012년식 준중형 세단. 주행거리 놓고 봤을 때는 연식 대비 많은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이 차 11년 된 차량입니다. 11년 된 차량이 16만 킬로가 많다 그러면 그런 분은 새 차 사셔야 돼요. 주행거리 그렇게 또 따지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많든 적든 제가 매입 전에 보고 판단 하에 상품이 될 만한 차량만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토크루즈 지원합니다. 여기 핸들에 붙어있죠. 우측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고 키는 이처럼 두 개가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매립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역시 지원하고요. 폰트가 깔끔하죠. 상단의 트립은 원래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비가 매립이 되면서 위로 올라갔죠. 연도 그리고 날짜 시간 외기 온도, 자, 이걸 눌러서 언어 설정, 시간 설정, 라디오 설정, 차량 설정, 뭐 기타 설정 등을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립 기능이죠. 2023년 5월 31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크루즈도 한번 켜볼게요. 세트, 여기가 구간 단속이기 때문에 한 70km 구간이니까 60한 5km 정도, 앞에 포터가 천천히 가는 관계로 65km 정도로 맞춰서 달려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시야 좋고요. 무엇보다 이 서스펜션 느낌, 저는 이 차에서 가장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 하차 느낌을 제일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시에 나왔을 때도 이 동급 최고의 어떤 고속 주행 안정성을 보여주었고 셰시 역시도 상당히 튼튼하면서 어떤 용접 부위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확실히 이 셰시 강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보이죠. 아반떼 1.6과 연비를 비교한다. 이 크루즈 쪽이 연비에서는 조금 더 소폭 하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게의 어떤 증가도 있고 배기량 차이도 있겠지만 뭐 연비 중심의 세팅에서는 아반떼가 유리하고요. 하지만 이 주행을 했을 때 달릴 때 어떤 이 만족도 그리고 하체 느낌, 고속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는 아반떼 MD가 이 차량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가 아반떼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쉐보레 쪽으로 갈 것이냐, 즉 크루즈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주행거리에 이렇게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눈미러까지 다 달린 아반떼, 즉 프리미어 등급을 한다라고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가격이 300만원대로 책정이 되었지만 이와 똑같은 12년식 아반떼에 이 정도 옵션을 갖춘 MD로 내가 하고 싶다라면 5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라고 봐야 됩니다. 프리미어 등급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럭셔리 같으면 조금 살 수도 있습니다. 럭셔리도 최하 4,500만원대가 돼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는 아마 한 5,600만원대 잡아야 될 거예요. 자, 이 가성비도 갖추고 있고 싸다고 차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반떼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선호도에 밀려서 이 차가 가격이 하락된 것이지 절대 아반떼보다 차가 못해서 싼 건 아니라는 거. 색깔도 흰색이죠. 자, 이제 와인딩 코스로 내려가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는 와인딩 길로, 굽이진 길로 내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무실 가기 전에 하부점검 먼저 해야 되겠죠. 정비소도 가야 되고 정비소 다녀와서 뒤에 유리 지금 룸미러에 딱 보이거든요. 뒷유리 썬팅이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저 부분은 하부점검 후에, 정비 후에 저희가 틴팅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루마 썬팅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루마 로고가 있죠. 썬팅 측면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뒤에만 조금 거슬리는데 저 부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6단 미션입니다. 여기서 수동 모드로 바꿔서 M, 지금 현재 3단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죠. 자, RPM은 3500을 넘어서 4000rpm에서 4단으로 변속을 해볼게요. 자, 3500rpm이죠. 여기서 5단. 착착 잘 들어갑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에 어떤 미션의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태생적으로 약점을 안고 태어난 차량은 미션 오일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신다라면 이 타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관리를 좀 잘 해주신 분들은 탈 없이 또 잘 타기도 합니다. 이 미션 오일에 굉장히 민감한 미션이기 때문에 한 4-5만 킬로, 주기를 너무 이렇게 오래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요. 4만에서 5만 킬로 정도로 이제 주행 패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속 주행을 주로 한다라면 이 쿨링이 잘 되고 어떤 오일의 산화가 적기 때문에 뭐 6-7만 킬로 정도 타셔도 됩니다만 시내 주행과 이렇게 반복해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균 4만에서 5만 킬로 정도 한 번씩만 교환해 주시면 관리 잘하는 거예요. 4-5만 킬로 타시려면 일반 분들 뭐 한 그래도 한 2년에서 최하 한 3년 정도는 타셔야 되니까 2-3년에 한번 미션 오일 교환하는데 투자 뭐 10몇만 원이면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정도는 투자하시면서 타신다면 미션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만약에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뭐 한 100만원 선 전후로 또 재생으로 또 교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이 고장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는 건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차나 아반떼 MD의 경우는 또 엔진에 이슈가 있죠. 이 차는 미션에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마다의 이 부위만 다를 뿐 약점은 조금씩 안고 있다라는 거. 폭스바겐 차량들 보면 이 DCT 듀얼 클러치 약점이 있잖아요. 뭐 플라이 휠이 어떻네 저떻네 하는데 그런 거 다 따지면 실제 탈차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귀떡 느낌도 좋고요. 이 길로 자, 데리고 가서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하체도 이 차 같은 경우에 부식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체 바닥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출시가 된 차량인데 궁금합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사고 유무. 앞에 외판 교환, 운전석 앞 프론트 펜더 단순 교환 이력이 있고요. 자, 유사고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조석 뒤 펜더.
이 부분 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성능점검상에서는 유사고로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즉 앞 프론트 펜더, 뒤 리어 펜더 이렇게 각각 교환이 있습니다. 타시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뭐 그냥 사고가 있고 없고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까지 우리 차주분께서도 잘 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전혀 주행하는데 지장 주는 건 없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엔진, 변속기, 하체입니다. 연식 있는 중고차일수록 늘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일단 하체 크게 부식 없고 크게 모난 구석 없고 하체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뭐 엔진, 미션 세 가지 항목만 좋으면 중고차는 반은 성공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꽤나 똘똘한 제가 매입 전에 주행 테스트까지 해보고 매입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핸들링은 핸들 사이즈가 좀 작아요. 핸들링은 뭐 예전부터 느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민첩하죠. 여기서 쭉 돌아나가도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잘 돌아나가 주는, 자 이렇게, 자 이런 부분에서 한번 타보셔야 되는데, 자 무턱대고 아반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K3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 그냥 뭐 평균적으로 그냥 타실 때에도 큰 불편함이 없고 혼자 이렇게 와인딩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이 크루즈 쪽이 맞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세련되게 잘 돌아나가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GM 계열 차량들이 어떤 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대기아차는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넓게 잘 뺀다라든지, 자, 마케팅을 아주 잘해서 우리 그 소비자분들의 입맛을 정확히 파악해서 일단 출시했다 그러면 거의 뭐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이 쉐보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입맛에는 조금 이 맞추는 게 조금 약간 좀 서투른 그런 감은 있습니다. 마케팅도 그렇고요. 자, 차량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